2년 만에 만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라이브 무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올 겨울 미국 남부 지역 주요 도시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꽂힌 디어 네이버 초청장에 깜짝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는 시민들. 무엇보다 죄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휴스턴 교회 박성득 선교사, 기쁜 소식 샌 안토니오 교회 최준혁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마 지금도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예. 우리 샌 안토니오, 예, 우리 최준혁 선교사님, 또 휴스턴의 박성득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샌 안토니오, 우리 최준혁 선교사님, 2년 만에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죠. 예, 목사님. 아, 너무 감격스러웠겠습니다. 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 아마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8,000석의 그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 8,000석의 그 모든 그 좌석의 관객들이 다 채워졌다고 하는데, 아, 너무 감격스럽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저희들도 감격스럽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그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7번 했었습니다. 7번 동안 하면서 앞선 종들께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저희들이 추수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8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 지금 미국은 뭐 오미크론이다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뭐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공연장에 그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칸타타를 할수 있었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여러분 할수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CLF 목사님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6월 15일 날, 샌안토니오의 박옥수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그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성도들에게 12월 22일 날 수요일 예배를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일요일마다 목사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또 광고해 주시고 또 언론들도 또 라디오 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을 통해서도 저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아, 예. 아,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휴스턴, 우리 박성득 선교사님, 이번 그 휴스턴에서는 도요타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도요타 센터가 어떤 경기장입니까? 조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도요타 센터는 NBA 농구 경기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휴스턴에서 가장 크고 또 비싸고 잘 알려진 그런 공연장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가장 크고 가격이 비싼 그 장소를 하나님 우리 칸타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그렇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 올해 10월 달에 박 목사님께서 CLF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꼭 빌립처럼 계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칸타타 휴스턴에 이제 칸타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장소들은 이렇게 막히게 되고 토요타 센터 한 곳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휴스턴에 와서 칸타타를 여러 해 준비했지만,
이 토요타 센터는 제 계산에 이렇게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참제 마음에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첫 번째는 12만 불이 넘는 그 임대료가 참 이렇게 부담스러웠었고요. 두 번째는 만석이 넘는 그 좌석이었는데요. 올해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제 계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다 채워주시고 또 행사 당일날 사람들도 가득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칸타타가 될수 있었습니다. 아, 예, 선교사님. 그 도요다 센터가 1만 석이 넘는 좌석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가득 채워졌다가 하고 또 아까 선교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12만 불이 넘는 그런 대관료나 또 준비하는 부분에 많은 경비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기억나는 부분에 또 어떻게 그 물질이 그다 채워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채워주셨는지 그런 부분에 좀 간증도 한번 해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큰 장소를 주신 만큼 물질도 정말 다 채워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번 칸타타와 달리 올해는 휴스턴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이 일어나서 칸타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텍사스 그 목회자 협의회 그 데이브 웰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저희 칸타타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가 이 칸타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아신 이후에 미국이 요즘 굉장히 어둡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이 필요한데 이 칸타타는 정말 필요한 공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특히 이제 God Bless America 그 공연을 보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물질로 후원하시고 또이 목회자 모임 안에 한 1,000명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속해 있는데요. 또 그분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1,500불짜리 체크도 끊어주시고 또 1,000불짜리 체크도 주시고 하시면서 목회자들이 후원해주신 물질만 12,000불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마음이 일어나서 또 연보하시고 또 여러 다른 방법으로 또 지역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그 12만 불이나 되는 물질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순회하는 공연하는 그 도시마다 항상 그 칸타타 이전에 그 도시에 우리 CLF 컨퍼런스를 가지시죠. 또 올해도 목사님께서 미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 휴스턴에서도 그 CLF 모임을 가지셨죠. 예, 목사님 오셔서 CLF 모임도 가져주시고 또 예. 많은 목사님들한테 복음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 CLF의 목사님들은 휴스턴에서 몇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CLF에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는 한 300분 정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전에 거기 행사장에서는 안 가졌습니까? 예. 이번에도 저희가 그 목회자 모임을 행사 전에 가졌는데요. 예. 올해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샌 안토니오에서도 CLF 컨퍼런스 모임을 행사 전에 먼저 가졌죠. 우리 최준혁 선교사님. 예, 목사님. 예. 거기에서는 600명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CLF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샌 안토니오 그 CLF 컨퍼런스 소식요. 예, 목사님,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에 저희들이 CLF를 했었는데, 600명의 목사님들과 리더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5일날 바옥스 목사님께서 샌안토니오 오셨을 때, 7명의 대표 교단 목사님들과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특히 또진 러플러 목사님은 등대기도회 회장님이신데, 또 목사님께서 그곳에 등록된 또 1,000명의 목회자분들에게 칸타타를 홍보해 주셨고,
또 SABWB인 찰스 플라워 목사님은 회장님이신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우리 어떤 부서의 선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또이 복음이 반드시 이샌 안토니오 시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많은 목회자분들 마음속에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적과 목회자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마음속에 정말 이 팬데믹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TRF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미국을 바꿀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 모임에 참석을 또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새 언약의 말씀 앞에 화답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2017년 3월 우리가 뉴욕에서 우리가 CLF를 처음으로 가질 때 저희들은 사실 뭐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도 생각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CLF를 하자. 우리 생각에는 아프리카 케냐나 뭐 홍콩에 많은 또 아시아나 또 중국의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인데 미국은 아직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연결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진행하자 해서 2017년도에 우리가 뉴욕에 살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국에 700명, 8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참가하게 되고 지금은 어느 도시에 이제 라도 가더라도 목사님 방문하더라도 이제는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CLF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방문하실 수 없을 만큼 이제 참이 목사님 초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그샌 안토니오의 우리 최종 선교사님도 그 현지에 우리 그 목사님들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이야기던데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가요? 예, 목사님, 제가 이샌 안토니오에 와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만나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사님을 통해서, 마치 새 언약처럼 제 마음에도 기록해 주셨는데요. 미국에 한 주마다 100명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5,000명의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그 5,000명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복음을 전한다면 다시 미국이 복음으로 미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 약속을 품었을 뿐인데 어느 날 루벤 목사님께서 제사함책을 읽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받았던 제사함책을 읽고 구원을 받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고 17권의 제사함책을 저에게 더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분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셨고요. 제가 그것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고마우셔서 저에게 내가 자네에게 뭘 도와주면 되냐고 부탁을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 이건 너무 쉬운데 우리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가 마침 팬데믹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그곳에 갔었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기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참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면 무시를 당하고, 제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저희 선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했었을 때, 그분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도에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힘이 있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 기도회 모임에 하나님이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주셨다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정말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배운다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을 또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말씀으로 주일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셨고요. 칸타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이 칸타타를 준비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휴스턴의 우리 박성덕 선교사님, 아까 그 도요다 센터에 그 1만 명, 사실 너무 감격스러운 장소인데요. 그 1만 명의 그 모든 좌석에 관객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언론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난 10월에 목사님 휴스턴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휴스턴에서 가장 큰 신문사인, 휴스턴 크로니클스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 마음에 우리가 목사님, 소식을 크게 알리자는 마음에 이제 저희가 언론사에 이제 연락하게 됐고요. 이 휴스턴 크로니클스 신문 그 편집장이 그 소식을 기자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면서 그 기자와 또 목사님 이렇게 1시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이 저희 크리스마스 칸타타 바로 전주 일요일 날 칸타타 광고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휴스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사역과 또 합창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 칸타타가 어디서 열리는지 그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물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됐고요. 또 MBC라는 큰 방송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도 인터뷰를 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인터뷰하기로 했던 분이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서 저희를 초청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저희가 그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 칸타타를 널리 이렇게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방송 설교가 나가시는 그 CTN 방송국이 7개월 정도 전에 휴스턴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휴스턴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CTN이 이제 없다가 7개월 전에 이렇게 CTN이 생겼는데, 이번에 칸타타 준비를 하면서 그 휴스턴 CTN 지부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분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목사님 이렇게 면담도 하게 되시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 또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참 놀랍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스 그 신문사나 또 MBC 목사님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 CTN 이런 방송국에서 또 마음으로 우리 칸타타 소식을 또 알려주고 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칸타타 우리 박성덕 선교사님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이번에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소도 주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 매 순간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남았던 것은 목사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또 주변에 동역자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휴스턴에 이렇게 준비팀으로 오셨던 여러분들의 사역자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한 목사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간증을 이렇게 휴스턴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간증을 쭉 하시면서 휴스턴 칸타타가 우리 교회 칸타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또 이렇게 도우시러 오신 목사님들 마음에 정말 이 칸타타가 어떤 교회의 칸타타가 아니라 우리 선교회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걸볼때 너무 감사했고요. 참 저는 너무 쉽게 이렇게
제 이렇게 생각에도 따라가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저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동안 저희가 서로 지혜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의 힘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약속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고 또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역자분들이 계신 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박성덕 선교사님 이제 끝으로 앞으로 휴스턴에 또 어떤 소망스러운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각 주마다 이렇게 100명의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일어나서 함께 일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10월 달에도 와주시고 또 올해 칸타타에도 와주셔서 CLF를 통해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한 명 한 명 구원을 받고 또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고요. 이제 이 칸타타뿐 아니라 휴스턴에 사는 복음의 일들이 어떤 저희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휴스턴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준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올 한 해 또 내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휴스턴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저희와 함께 일할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휴스턴에는 한 7천 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칸타타를 이렇게 많이 해도 아직도 소식을 모르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큰 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함께 복음의 일을 할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최준혁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번 감격스러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진행하면서 마음에 제일 남는 부분과 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 이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 그라샤스 합창단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저희들을 돕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라디오 방송국 국장님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기도회 때 저희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서 저 기도해 주시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었고요. 또 목사님들께서 정말 바우스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 마음에 꿈꾸는 것을 럭비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라시아스가 노래하고 정말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우스 목사님께서 전하는 큰 대중도 집회를 지금 꿈꾸고 있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미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복음의 도구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샌 안토니오 우리 최준혁 선교사님과 또 휴스턴 박성덕 선교사님의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늦은 밤 감사합니다. 또 이 미국의 놀라운 복음의 그 소식들 더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